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김하의 진맛 쫓기. 여기도 진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원앙은 진맛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 게둘다 진맛이니까. 근데 이게 자진맛, 우진맛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긴 됩니다. 마진출. 양마진출해주고. 1,2금요? 일단 포를 넘겨가지고 포가 차가를 수 있을까 먼저 물어보고요. 차가 빠르게 나오셨네요. 일단 잠깐 불러봅시다. 항상 중앙조로는 귀상을 누를 수 있는 자리로 여는 게 정수고요. 차가 나와서 변형 포진 처리셨네. 마가 나가서 원앙을 갖출게요. 상이 중앙으로 나서 두겠다는 얘기죠. 보는 게 주고. 일단 못 때리게 올려놓자. 상으로 좀 때릴 수가 없게끔 일단 먼저 올려놓을게요. 일단 포분화 좀 하겠습니다. 치고 이제 장구 치고 들어오겠다 이런 거고. 장고를 못 부리게 일단 차가 좀 올라설게요. 상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때리고 먹으면 뭐 장구 치고 뭐 끼우고 이런 거 있으니까 차가 먼저 올라와서 장구 못 치게끔 하고. 마가 나오겠다는 건데 뭐 치면 되니까 안 되면 이거 뭐마 먹으면 되거든요. 포로 앞으로 넘겨주고 원앙 형태 깨겠다는 건데 지금 마가 이렇게 나와서 졸걸면서 먹겠다 이런 건데 먹고 여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상으로 이렇게 치면서 반발한다는 얘기인데 먹고 다 막아 떠가지고 이 차를 한번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고민이 되는데 뜨면 이게 차가 좀갈데 없어 보이는데 근데 떴을 때 저도 이게 막아 좀갈길 없거든요. 차가 뒤로 빠지면 이게 밀면 죽네. 이렇게 한번 뜨는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뜨면 옆으로 가면 요렇게 당기면 나중에 퍼는 김에 죽거든요. 한번 떠볼까요 이거? 궁금한데? 차를 건다 막아 이렇게 치는 거는 포로 먹으면 되니까 일단 차 먹게요. 안 되겠다. 먹으면 먹죠. 아, 저렇게 두나요? 먹죠, 뭐, 이렇게. 일단 먼저 먹자. 지금 여기 마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뭐 포가 있어가지고, 돌진이 안 되거든요? 먹으면 되죠. 돌진수가 안 됩니다. 마가 있어가지고, 돌진을 못 하죠. 기포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도 장군도 못 풀어. 이거는 이제 마장부로 치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장부로서 먹으면은, 여기 장군.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다. 나름 일리가 있죠. 상이 먼저 나가서 차를 걷는다. 마가 장구를 보인다. 포가 먹는다. 이게 장군, 천궁 형태가 안 좋나? 아니면 이제 차가 올라갔을 때 마장 부르면은 차가 이렇게 막는 수, 둘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마장 부르면 차로 바뀌게. 상대가 마장 부르려고 하는 거죠. 차가 이렇게 올라갑시다. 한번 수비하죠. 마장 부르면 차가 이렇게 막게. 막달라고 하면서. 아, 여기 오는 수가 있구나. 아이고. 난리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차가 여기 붙는 걸좀 생각 못 했네요. 이렇게 오면 여기 먹고 외통 나오거든요. 야, 이거 무섭다. 잘못 걸렸는데? 야, 이거 내려서 줘야 되겠습니다. 말한 마리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 걸렸다, 이거 수가. 이 먹는 순간 여기 통이 나가지고, 공을 일단 내려야 될것 같거든요. 먹으면 그때 사봤던가 줘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다 떨어지겠다, 이거. 여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고, 큰일 났다. 마도 죽고 이거 뭐좀 많이 죽겠는데요 이거 일단 받을게요. 방법이 없다. 사 올려주고 포가 상 지켜주고요. 졸로 죽고 이거 많이 죽네. 일단 이거 먹고 갑시다. 마장 무섭네. 일단 상이 나가가지고 차 걸면서 마장 부르면 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차를 걸면서 이게 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받아야 될것 같네요. 이러면은 이게 살 올려가지고, 마장 치는 수를 좀 방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상대가 마장 치겠다는 거니까. 마장을 방비를 좀 해주고. 마로 졸 먹으면 먹고 둬야죠. 이게 차가 치면은 뭐 사로 받고 이렇게 두면 되니까. 먹으면 되지 않나? 사 때리겠다는 건데 사 받으면 될것 같아, 아주. 이렇게 받으면은 당장 외톤 아니니까. 차가 포로 지켜주고 있고. 무시무시하네. 자, 차가 걸렸으니까 일단 응수를 하시겠죠? 돌 때릴게요, 그냥. 상 주겠습니다. 공격을 선택할 거라가지고, 어차피 점수가 지고 있어서 상대 수비하기 전에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상한 마리 주고, 작게 열면서 공격하겠습니다. 봐줄게요. 아니면 여기 귀에 붙다가 나중에 공격하든가. 자, 포를 이렇게 넘기신다, 이런 얘기고. 상을 또안 먹네. 안 먹으면 살리고 싶은데.
일단 살리죠. 안 먹으면 살립시다. 먹질 않네요. 수비가 준다는 얘긴데 상 살릴게요. 상이 들어가는 것도 상대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상 일단 침투합시다. 은근히 이게 공대립이 상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병 때문에 갇혀가지고 포를 넘기면 차가죽네요. 뒤로 옵시다 일단. 일단은 피해줘야 돼요. 포 넘기면 차 죽으니까 이렇게 두고 포를 넘기면 이제 면주 잡게요. 상대도 이제 형태 안 좋아서 수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차가 먼저 빠지고요. 포 넘기겠다는 건데 장군이 있으니까 포를 넘기면 차장을 먼저 부를 겁니다. 저도 한 방이 있습니다. 넘기면 장군 불러가지고 다 치고 들어가는 것도 생각합니다. 넘기면 이게 장군에 여기 붙는 수도 있죠. 안에서 수비를 안 하고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응징을 내줍시다. 누구 주먹이 됐을까 한번 보죠. 옆구리 장군 상이 나오셨네. 일단 밀게요. 자, 가보자. 우위 되는가? 상대나 물어보고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근데 장군 응수로 볼게요. 일단 먹고요. 차로 먹는지 어떻게 둔지 봅시다. 먹고요. 병으로 먹으면서 포를 거는지 아니면 차로 먹으면서 지키는지 볼게요. 포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다치고 들어가 버리면 집니다, 장기. 포를 넘겨 차를 먼저 걸면은 에이? 여기로 먼저 드셔버리네. 일단 뭐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이거 뭐 외통이니까 안 먹으면 외통이니까 먹어야 됩니다. 지금 포가 살을 치면 이게 병을 먼저 먹기 때문에 포가 살을 치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부터 먼저 드셔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런 수가 있나? 일단 먹고 장이죠. 궁으로 먹으면 졸밀어서 장군 부르거든요. 궁으로 먹으면 졸밀어서 장군. 차가 일단 부동이죠. 못 먹거든요. 먹으면 근데 이게 먹으면서 장군 부르면 제가지네. 궁이 못 도니까 포장이라 가지고. 이야, 이게 복잡하네. 이렇게 먹으면서 포장 부르면 상대가 먹으면서 먹문장군 하는 수가 좀 있네요. 와, 이게 차가 내려가 지켜야 되나? 포장이 궁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포장이 궁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빠져서 장군 부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장군 부르면 지금 못 올라가니까 외통이거든요. 차가 이렇게 돌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포를 넘길 거란 말이죠. 일단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면 포가 먹으면 여기 장군의 통이니까요. 차장으로 외통이니까. 멋이 어렵다. 그리고, 밀어서 장군 부르면 궁이 돈다. 일단은 이 포가 벗어나가 장군 부르면 이거 먹어버리니까. 이게 졸못 움직이거든요. 차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2선으로 가지고, 사달라고 하면서. 이 포가 치거나 하면은 밀어서 외통 나올 것 같거든요. 잠깐 볼게요. 포가 살을 치는 수가 좀 있는데. 먹으면 장군에 이렇게 장군 부르면서 제가 외통 맞으니까 술기침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차가 여기 가면은 포장 공도니까 안 됩니다. 포장 가면 안 됩니다. 포장 가면은 포장 부르면 공 돌아버리면은 완전 깡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공을 돌 수가 없습니다. 돌면은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돌 있으니까. 포가 살을 치면 어떻게 되라는 건데? 포가 살을 치면은 이렇게 양수겸장인가? 그렇죠. 이렇게 두면 이게 상자라서 이 사과 부동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통이죠. 이 사과 부동이죠. 졸 있으니까. 잘 넣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먹는 수를 넣어보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지? 포가 살을 치면은. 그래도 외통인가? 포가 살을 치면은. 아, 이렇게 외통 나오고 있네요. 어차피. 양수겸장이니까 포장 졸장을 못 막을 것 같네요. 공이 돌 수가 없고 차가 움직일 수도 없는 수가 되니까 그냥 포가 사 때리더라도 졸 밀어넣으면 통이네요. 포장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외통이네. 마지막 수가 이게 좀 복잡했다, 그죠? 여기 왔을 때 이제 궁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 상자이니까 사과 부도니까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입궁하면서 외통이고 제가 이거 이 먹는 수를 계속 보는 건데 먹더라도 이게 포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외통이 나오네. 차가 사 먹으면 외통이라고. 이 포장이라서 차가 못 뜨잖아요. 상대 차가. 이 포장이니까 상대 차가 이거 못 먹죠. 장군이라서. 이 차는 부동입니다. 포장물이니까. 포가사를 치는 수 말고는 없죠. 그래서 그걸 계속 본 건데, 포가사를 치면은, 이사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넘기면은, 통수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장고를 못 부릅니다. 이렇게 장고 부르면은 멍물하면서 이렇게 외통 나오죠. 이렇게 외통 나오죠. 이렇게 집니다, 장기. 포를 먹으면서 장고 부르면 차가 살을 때리면서 공이 못 돌죠. 서로 이렇게 서로 한 방이 물려있는 형태라 가지고 면포를 치면서 장고를 못 부릅니다. 기마축 결과 봅시다. 기마 대국이네요. 마진 추려주고 면포까지. 와, 승률이 어마어마하네, 이분은. 일단 장고 물어보고요. 또 장고 불러보고. 삐뚤궁 중포 한번 해볼게요. 중포로 한번 공략을 해봅시다. 가보자, 중포로. 중포로 여기 치겠다 물어보고 다시 돌려버리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뒀지? 보통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갔다 왔다 다시는 그렇게 잘안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삐뚤궁을 할 필요가 없죠. 아예 궁을 내려서 두지. 그냥 명포라고 공을 이렇게 내려서 두는 게 낫지. 제가 생각에는 좀 길이에 맞지 않는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대차 나중에 준비하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상대분은. 상진출하고요. 나중에 열어서 대차도 할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궁 내려가지고 사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대차 그런 것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서. 차량 걸어보고요. 근데 어디 가는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이게 열게요. 열고 다시 오면은 포가 넘어 잠궈 부르니까 다시 오지 못하죠. 포가 차 타놓고 잠궈 부르니까. 그래서 먼저 차를 건 겁니다. 그리고 이포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찾기로 확보하게. 오오오오 이러면 이제 포가 차를 한번 걸고요. 열리면은 포장 부르면은 대차가 된다는 얘긴데 상이 같이 때리면서 또 장구를 하는 수가 좀 있고 이런데 일단은 잠깐 볼게요. 가면은 연다 포장 상이 빠질 길이 없어서 살을 내려서 받아야 되는. 차가 차를 먹으면 포를 먹는다. 익수가 될것 같습니다. 포가 차 걸어볼게요. 이 차는 못 오니까 열 거거든요. 빠지면 포장 불러서 차가 병 때리고 공짜로 먹고 하는 거고 병을 열어가지고 포가 있으니까 대차를 한다는 얘긴데 이 차가 나중에 여기 붙는 수도 있어가지고 뭔가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잠궈 부르고. 아, 저렇게 뭐 이렇게도 둘 수가 있죠. 포가 이렇게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걸 먹지 말고 여기랑 가볼까요? 먹으면 외통이거든요. 잠깐만, 먹으면 청구하는 수가 있나? 외통은 아니네. 청구이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먹자. 먹고 1성 가죠. 포를 먹는다는 얘기고 요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돌진 않은 수포 있으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고 돌진 수 아니 포가 살을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뜨면서 장군도 있거든요. 같이 뭐 때리는 반발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마가 또 중앙 나가면서 장군을 볼 수가 있고 상으로 때리면은 네 이게 같이 먹는 수가 두면은 마가 뜨면서 포장군에 이 차를 잡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일단 아프죠. 여기 선수를 먼저 잡아갑시다. 이 먹으면 여기 돌진하는 수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노릴게요. 먹고 장군에 상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좀더 아파 보입니다. 응수를 먼저 물어보고 간다는 거죠. 오잉? 말이 그냥 죽이나? 먹지 뭐. 일단은 먹자. 말을 죽이면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이것도 지금 그냥 밀어서 차를 죽이고 싶거든요. 이차 죽이고 이 졸로 이거 먹고 가는 수가 좀더 좋아 보이는데 차가 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내 차가. 밀면 차 걸리니까 이거 먹으면 졸로 이거 먹고 공격하고 싶은데. 차를 죽일게요. 먹으라고. 먹으면 이거를 먹으면 상이 여기 때문에 장군 나오니까 저기 먹고 이게 더 강력해 보입니다. 상대 면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제 얘 이렇게 넘겨와도 되니까. 아니면 조를 변으로 썰어서 넘길 수도 있고요. 나얘좀 넘겨올게요. 일단 넘겨오는 게 낫겠다. 포다리를 납시다. 점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가뿐하게 중포로 쓸게요. 발빠르게. 여기 넘는 것도 뭐 이게 사 내리고 이러면은 좀 걸리고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먹는 수가 좀 있죠. 먹는 수가 상으로 치면은 기마로 먹으면서 막 나오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응수를 하지 말고 여기를 먼저 밀게요. 이게 안 먹으면은 상 먹고 병으로 먹었을 때 포로 또 치니까 여기를 일단 밀어가지고 달라고 하고 먹으면 상이 이렇게 먹으면서 마로 지켜줄게요. 안 먹으면 이걸 치면은 그냥 중앙상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포로 치면 되니까 이렇게 먹고 여기 독병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면서 마가 조를 지켜줄게요. 그러면서 보는 게 없으면 되니까. 아, 말을 먹겠다. 말을 먹겠다. 일리가 있습니다.
조를 쓸면은 조를 당기면서 상을 드시려고 하시네. 마가 빠지면 포가 중앙 상을 치겠다 이런 얘기. 말을 좀 볼까요? 면포 쳐버릴게요. 그렇죠. 뭐 응수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또 두면 되니까. 이제는 당기면 마가 나가면 되니까. 포가 말을 치면은 상으로 이게 때리고 먹으면 상이 또병 때리면서 장군 뭐 이런 거 들려고 했는데 상대가 살 올려서 먼저 대응을 한번 했으니까. 양마가 있어가지고 뭐마한 마리 줘도 괜찮을 것 같다가 그렇게 둔 거고요. 이 병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마가 나가가지고 아 상이 빠져가지고 이것도 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기를 막아가지고 잡겠다 그런 의도고요. 그러면 포를 넘겨와가지고 중포로 와서 여기를 달라고 합시다. 이게 넘겨서 이제 상 잡겠다는 얘기인데 나도 뭔가 하나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이게 당기면 먼저 마가 걸리니까 마의 응수를 할때 뭔가 두겠다 그런 것 같은데 포를 넘기면 걸리니까 뜨고요. 요렇게 뜰게요. 걸리고 이게 마가 요렇게 뜨면서 상 달라고 하거나 마가 이게 병자리 가는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게요. 상 빠지면 상으로 병 때리니까 상대가 포 넘겨서 달라고 하면 이게 먹으면 되고 그죠? 상이 빠지면 상으로 병 때리고 나오니까. 지금도 이거 포장을 부르면 어떻게 돼? 포장을 부르면 이상 살지 않나? 잠깐만 볼게요. 포장을 부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을 내리면은 상이 사니까 일단 응수 먼저 물어볼게요. 천궁하기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사 내리면은 그냥 상 먹으면 되고 일단 포장 응수 한번 봅시다. 궁금하니까. 또 포장 또 부르자. 이러면 마장을 불러볼게요. 마장 불러보고 살 올리면은 포가 상을 때리면서 막을거든요. 아 천궁 먹으라고 이게 먹자. 먹으면 맛 때릴게요. 자 같이 먹자. 넘겨서 상 달라고 하고 여기 옵시다. 상 이제 이런 자리 가면은 이포 넘겼을 때좀 무섭겠죠. 양포라 가지고 뭘 살리셨는데 일단 가자. 졸래나 물어보고 합병하면 쳐버리니까 포로 상장은 먹문장군이죠. 일단 잡수차 없는 살림에 먹고 상장은 먹군 이렇게 봐도 되죠. 이제는 중포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달라고 하고 공렬에서 이 포가 이런 자리 배치하면 되겠죠. 합병해 놓자. 상장도 나중에 방비라고 이겼죠. 이러면 오 이거 이제 포로 맞대리고 졸 먹으려고 하네. 야, 안 돼, 안 돼. 말은 먹어도 졸은 못 먹는다. 이렇게 둘게요. 먹으면 궁으로 먹고 이 졸을 살립시다. 안 돼. 말은 줘도 뭐안질것 같습니다. 그죠? 포로 치면은 그냥 먹고 두죠. 안 돼, 안 돼, 안 돼. 당김에 또 똑같이 때리고 이렇게 먹겠다는 거니까 방비해주고 이제는 말 나갈게요. 안 때리면. 잘 놓습니다. 포 마타 해가지고 상으로 이게 먹는 수가 좀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둔 거죠. 뭐 이해는 가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